삶의 전환을 기대하며 2022년 6월 후 행복지기의 특별한 기억에서는 병원의 뿌리가 되는 독립대전의원이 개원한 달이었던 6월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법인 1대 이광진 원장을 만나 법인화 이전과 이후의 상황과 변하는 시대의 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건강에서는 청결한 생활습관으로 여름철 설사감염병 예방하기, 삶의 질을 높여주는 치과 사용법, 예방이 최선의 치료인 스포츠 손상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환자 중심의 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환자 안전 주간 행사를 소개합니다. 내일의 의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 판정받은 의료기기융합연구센터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했을 경우 양날의 칼로 작용하는 자가포식,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과 이달의 직원을 소개합니다. 건강과 균형에서는 항상화 성분의 보고, 하지, 정겨운 골목 따라오르는 길, 대동산 1번지, 질환에 대해 더 알고 싶을 때 보면 좋은 충남대학교 병원 유튜브 채널을 소개합니다. 병원 뉴스를 볼 수 있는 행복 포커스. 마지막으로 6월호에서는 행복지기 독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